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릴레이 방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방탄 의원단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네 건의 야당 의원 체포 동의안이 모두 부결되자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를 대비해 그 전부터 릴레이 방탄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 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 대우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십시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의석수를 가리켜 167, 부끄러움을 모르는 숫자가 됐다며 방탄 의원단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발언이 부결표를 늘렸다는 민주당 주장에 구차한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말도 있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민주당 말씀대로라면은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란 말씀이신가요? 한 장관은 오늘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로 수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